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홍반장껏까지 반찬을 많이 보내주셨어. 파김치 더 익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둬야 한다고.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. 그리고 나 생각 끝냈어. 어? 홍반장, 나 성격 급한 거 알지? 응. 나 공진에 내려올 때도 하루 만에 결정해서 내려온 거 알지? 알지. 나 불확실한 거 제일 싫어해. 애매모호한 거 체질적으로 안 맞아. 그래서 말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반장이 나한테 언젠간 마음을 열어준다는 확신만 준다면 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당장 뭐 어쩌자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냥 내가 바라는 건 여지였어. 홍반장의 내일에 내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지, 그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. 나도 그러고 싶어. 그지만 거기까지 들게. 다른 말은 됐고, 그러고 싶다가 홍반장 마음인 거잖아. 그럼 됐어. 나 기다릴게. 혜진아, 나는 결론 내렸지만 홍반장한텐 추가 시간을 줄게. 근데 안 보는 건 그만하자. 보면서 생각해. 그냥 보면서 계속 생각해.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긴 하지 마.